요거는 지금 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본어라 그래? 네, 요거는 안녕하세요. 아니, 식빵 건물. 지금 아, 올라가 있습니다. 아, 됐어? 네, 여기 보루가 있어서 한번 그거 좀 보루요? 보루, 보루. 옛날에 선 같은 게 안 가보셨구나. 예. 있어요, 그런데. 아, 예, 그 개방돼 있습니다. 개방돼 있어요. 네. 어떻습니까, 여기가? 요거는 지금 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본어라 그래? 네, 요거는 나무 둘러쳐져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? 네. 그쪽으로 해가지고 성벽을 일단 저희가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요 밑으로 해가지고 성벽은 확인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유물은 이제 뭐 그때 조사했을 때 봤을 때 뭐 고구려 토기들 하고 이제 뭐 신라 이제 이후에 신라 것도 나오긴 하는데 제일 오래된 걸로 기준을 했을 때 보면 고구려 토기 그게 언제 만들어진 삼국시대입니다.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침을 하면서 예. 이제 그 뭐고 뭐 5세기에서 6세기 넘 이제 5세기 이제 고단계에서 이제 요 이제 축조를 한 겁니다. 요 수록선 일대에 지금 이제 뭐 저희가 그때 지표 조사를 했을 때 한 3개 정도 지금 보루가 있는 걸로 지금 그다음에 네, 요게 이제 기인봉 이보루인데 지금 저기 보시는 저쪽입니다. 저쪽이 요 봉우리 있죠. 네. 저게 이제 기인봉인데 저게 이보루로 저희가 요게 지금 제가 추정하기에 이제 성벽 라인으로 보이고 요쪽으로 요거는 자연 안반을 그대로 이용한 것 같고 예.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석축 것들이 조금 보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요 라인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뭐 이제 보루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예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제일 정상부 이제 삼보루입니다. 삼보루인데 지금 저쪽이 제일 높은데 지금 있는 겁니다. 어디 그때? 바로 북한 정상. 네네네. 동쪽으로 해가지고. 네네네. 저 제일 정상부입니다. 아, 약간 삐죽. 네네. 삐죽 솟아 있는. 거기가 삼보루. 네, 삼보루입니다. 요 부분입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뭐 보루 이제 보루 그 전에 이제 지표 조사라든지 다른 데서 조사를 하신 분들도 여기 유물하고 이런 수습을 했더라고요. 제가 조사할 때는 유물 수습 못했는데 밑에 보면 석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일단 여기도 이제 가능성을 좀 두고 염두에 네. 두고 이게 지금 수락산 사보루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보니 그 의정부 쪽에 장암동 보루라고 있습니다. 장암동. 아 저쪽으로? 네네 저쪽 거기도 지금 보니까 수락산 권역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보루가 지금 있는 거를 지금 제가 뭐 수락산 안에는 지금 근데 여기는 지금 군사지역이라서 못 들어가요. 네 들어가지는 지금 못 합니다. 뭐 아차산 보루는 또 뭐예요? 아차산 보루는 이제 아차산 보루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사적을 이제 고구려 보루라는 게 고구려가 단기간에 침입을 하면서 이제 그 중심지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쌓은 이제 초소거든요. 그걸 하면서 이제 그 뭐 아차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루가 제일 잘 나왔는데 그거를 사적을 지정을 하면서 요 근처에 있는 고구려 보루들을 다 같이 지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다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도 지정이 된 거예요? 네, 그 일보루 같은 경우는 속해져 있는데 네네 네. 확인이 됐고 일보루는 속해져 있습니다. 근데 2, 3, 4보루는 아직 이제 사적분에 속하지 않았고 네, 사적분에도 속하지 않았고 조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제 그 이게 사적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일부 여기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여기도 네 일부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저희가 판단 그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미 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걸 전체 수락산 보루군으로 묶어서 별도 사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2, 3, 4보루가 과연 보루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해요. 문화적 가치가 있고 이럴 경우에 요게 그러고 저희가 지금 그 추진할 거는 시골 조사가 아니고 표본 조사거든요. 시골 조사 아래 단계 이제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단종 상태로 확인하는 단계라서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시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유구에 이제 잠도 확인을 하고 시발굴 조사 들어가
받고 난 뒤에 이제 전문가 검토를 하든지 이런 걸 하면 이제 문화유책에서 이제 그거 오고 뭐 그렇게 합니다.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시골 조사 비슷한 거네요. 네, 네,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. 불암산성은 정밀 발굴을 해서 한 건가요? 네, 지금 3차까지 지금 했습니다. 3차. 그 전에 이렇게 시골 조사도 했었었나요? 네, 시골 그 지표 조사, 표본 조사, 시골 조사 다 했었어요. 그걸 하면서 아예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. 네, 뭐 요거는 이제 그 네, 확인을 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고 농구에서 정비보건 계획까지 다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. 그럼 이거는 일단 우리가 저기 어찌됐든 표본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네요. 네, 일단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. 얼마나 걸립니까 표본 조사? 표본 조사는 사실 뭐 이게 2, 3부로 다 같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실제 현장 조사만 하면 한 보루 하나 정도 하는 거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너무 안 걸리네. 네네. 얼마 그 이게 트렌치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불착 피트만 조금 하는 거라서 불암산성도 농물터가 있습니다. 불암산성은 그때 이제 산소에 회기장 있잖습니까? 회기장 옆에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직수지 우물터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물터는 아니고 창고입니다. 창고로 해가지고 목각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럼 그 시대에는 물을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? 그게 좀 애매한데 성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. 근데 불암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에 이제 직수지가 없고 바깥에서 가지고 온 걸로 지금 이게 다른 그 지방의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? 다른 큰 성들은 집수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내부 우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한데 불암산성처럼 이제 산 정상에 있거나 그리고 그 뭐 소규모 성들은 이게 그 군사들이 장기 주둔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냥 물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성벽 바깥에 이제 근처에 이제 집수지 조그맣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비 올 때 받았는 거죠?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네 그런 시설이 좀 확인된 바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방문화재 연구는 전부 몇 군데나 이렇게 보관